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머리에 젤을 바르면서 사순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머리에 젤조차도 바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올해는 각자의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머리에 젤을 바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잃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져 서로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있기도 하고 혹시 제가? 라는 의심과 불신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안부의 말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으니 너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배려의 모습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 감사드리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어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은 당연히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전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이지요. 오늘 복음의 처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다른 치유의 기적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로 보내주시려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말씀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며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도리어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번 사순시기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